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 옹달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혹은 이복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호트인데 시스터라는 뜻입니다.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적기 때문에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 동생으로 부르자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그의 말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매우 아름답게 보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부부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강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라는 65세에서 70세 사이가 된다고 볼때 지금 같으면 그 나이에 뭐 아름답다고 할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로 보면 사라가 아마 30대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30대 여인은 fair lady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는 애굽 여인들보다 얼굴이 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단번에 애굽 여인들과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즉 사라의 외모에 찬사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애굽에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솔직히 아내라고 밝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단지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이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심판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두려움으로 잠시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인 블레셋 땅 그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역시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아내 사라를 강탈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And yet indeed she is my sister. She is the daughter of my father, but not the daughter of my mother. And she became my wife.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요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닌데 그러나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를 얻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배다른 여동생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친 결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풍습이었고 흔했습니다. 근친 결혼은 아버지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머니 쪽으로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나이로 본다면 하란, 나홀, 아브람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람이 사라와 함께 아들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고대 문서들에 의하면 데라의 아내는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낳고 죽었고 다른 아내를 얻어서 사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람은 그의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라고 창세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잠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하란의 딸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스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고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가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 아벤 에즈라는 하란의 딸 이스가가 사라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립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가는 데라의 손녀딸이었고 사라는 데라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데라의 족보에 하란의 딸 이스가를 남기셨을까요? 혹자는 이스가가 롯의 아내였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